안녕하세요, 토이입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오늘 준비한 고기는 앞다리살입니다. 자, 오늘 이 앞다리살로 풀드포크라는 것을 할 겁니다. 일단은 핏물부터. 근데 이 앞다리살이 껍질하고 같이 왔어요. 그래서 껍질은 좀 살짝 벗겨주겠습니다. 이제 럽을 발라줄게요. 자, 일단 저는 올리브유를 좀 발라줄게요. 자, 지금 뿌리고 있는 럽은 소금하고 설탕하고 후추하고 1:1:1로 섞은 거예요. 파프리카 가루를 좀 많이 뿌려요. 자, 이제 시즈닝을 마쳤고 본격적인 쿠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워터팬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고 나면 그릴 위에 고기를 얹어주는데, 이때부터는 고기의 심부 온도가 75도가 될 때까지 구워준다 생각을 하시고, 그릴의 온도는 120도에서 140도를 유지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오늘 장작을 사용해서 한 7시간 정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. 한 번씩 그릴을 열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사과주스나 맥주를 뿌려주는데, 시간은 정해서 1시간에서 1시간에 한 반에 한 번씩 열어주시면 됩니다. 예상했던 대로 한 7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고기 내부 온도가 76도를 지났어요. 지금 딱 너무 뜯어 먹고 싶은데 지금 먹으면 안 되고요. 일단 고기를 호일에 감싸요. 그런 다음에 같은 온도에서 2시간 정도 고기를 쪄주듯이 또 구워줘야 돼요. 고기와 함께 먹을 야채를 준비하는데, 일단 양배추를 써는데 여기에 의외로 청양고추를 썰어주고요. 그 다음에 레몬즙을 한번 짜요. 그리고 레몬을 일일이 다 썬 다음에 또 한번 다져줘요. 근데 이게 청양고추하고 은근히 너무 잘 어울리고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거든요. 2시간 조금 안 돼서 94도가 넘었어요. 이제 고기를 찢어줄 시간인데, 풀드포크는 이렇게 확 찢는 이 맛으로 고기를 먹잖아요. 손에 느껴지는 그 감각이 굉장히 좋은데, 저 전날 뜨거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안에 목장갑 꼭 끼셔야 돼요. 그래도 맛있게 먹으려면 또 찢어야겠죠. 손에 느껴지는 그 감각이 되게 재밌어요. 저렇게 고기가 부드럽게 찢어진다니까요. 그리고 저 껍질이 진짜 맛있어요. 일단은 바베큐 소스에 버무려줘야 되는데, 버무린 걸 안 드시는 분도 있으니까 따로 빼놓고 나머지 반은 바베큐 소스를 넣어서 비벼주고,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잉글리시 머핀을 준비했어요. 그리고 어니언 쌈이라고 해서 양파를 한겹한겹 한겹 벗겨서 그 위에 고기를 얹고 마늘 한번 얹어봤어요. 이 햄버거하고는 특징이 전혀 다르네. 잉글리시 머핀이구나. 근데 이 고기가 구워진 게 느끼한 맛이 참 부드러워. 이게 식감이 너무 좋지. 양파 어니언 쌈이라고 그래가지고 양파에 싸서 먹는. 빵 안 먹는 사람들은 괜찮은데. 양파에다 싸서. 양파에다 싸서 먹으면 양파를 너무 많이 먹어요. 이거 이렇게 먹으면 생양파인데 은근히 맛있어.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? 아니 마늘.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. 그래요? 일단 이렇게 먹어봐. 와우. 이거 맛있다. 진짜 좋잖아. 스리라차랑 잘 어울려. 스리라차랑 깻잎이랑 먹으니까 완전 핵꿀맛. 아, 그래? 넌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어, 깜짝이야. 스리라차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매워. 매워요? 은근한데 너무? 매워 아니 매운데 매운 건지 몰랐지? 먹어야겠다. 매운데 확실히 스리라차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지. 이건 향이 되게 잘 어울려요. 여러분, 캠핑장에서 삼겹살, 목살, 등갈비까지 혹시 드셔보셨다면 풀드포크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